요게 세 개가 돼버렸는데 하나가 늘어버렸어잉. 테치아와 시로를 맞이하러 아프리카로 온 일행을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마징가 쪽인 것 같고, 이거 가보죠. 추정 전력치가 23만으로 돼 있는데, 슈로드 하면서 그런 거 뭐 못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여기로 가면 그레이트 마징가 정도는 나오겠지, 최소한. 아니, 아니 효마 얘 되게 불쌍하네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근데 이러면 이 코우즈는 지금 사이카가 안 나오는 건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코우즈는 사이카랑 결혼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연애 중이었나 한창? 위대한 용자. 17은 강제 출격. 또 기계 죽은다냐? 야, 그럴 거면 저거라도 좀 내보내줘. 걔. 아수라라도 좀. 오케이, 그럼 코우즈로 J1인가 잡는 걸로. SR 포인트가 없으니까 되게 낯설다. 내가 했던 슈로드 중에 SR 포인트 없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거를 이렇게 따려고 열심히 다녔었는데, SR 포인트가 없으니까 조금 뭔가 심심한 느낌? 그거 따려고 진짜 개열심히 하는 느낌이었는데. 다음 들어와 얘들아. 피하면 가오가이고가 안 맞아도 되잖아. 굿. 사키노와 기리기리だったかな. 승부して やるぜ 기카이즈. 리프 스라스터. 근데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랑 성이 같은 거 보면 뭐 남매거나 그런 거 같은데, 여자 주인공이 아예 안 나오네? 왜지? 보통은 서포트 파일럿 같은 걸로 나오잖아. 이게 왜 안 나오냐? 메이스를 좀 더 진행해야 되나? 아, 안 죽어? 죽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턴 더 넘길 거예요. 알아서 오라 그래. 턴수 제한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나대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져. 그러니까 무리해서 누굴 앞으로 내보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건 브로콘 팬텀 들어보자. 그걸 맞네. 가가가 가가가 가오가이고 가가가 가가가가 가오가이고 온다. 태치야? 아 아수라? 아수라 백작! 아 남작이야? 남작이었나 원래? 남작이었냐? 미안하다. 잠깐만 자작 다음에? 아니지. 아 그래. 자작 다음에 남작 다음에 백작 다음에 공작이지. 왜 내려갔지? 어? 찐이야? 뭐지? 번개 쓰는 거는 그레이트 맞은 거 아닌가? 엠페러인가? 아, 왔다, 태치야! 아, 그러니까 이게 태치야지. 한자 어떻게 쓰더라? 철새였나? 아 동생이었어요? 시로가? 아 사촌이 아니었어? 에헤이 아수라 격추가 끝이네. 야, 설마 빗나가겠냐?
쏴리. 잠깐만. 이거 일단은 근데 료마는 굳이 막 엄청나게 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얘로 막 막타를 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늘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냥 한 이 정도? 이 정도로만? 미세테야르데 제타로 치카라오라. 아, 저 사운드 되게 신경 쓰이네. 봐도 봐도 왜 이렇게 베타 토마호크는 좋냐? 이걸 못 잡아? 아, 진심? 못 잡는다고? 내가 뭐 어려움으로 들어왔나? 지금 나? 사실? 아, 시로 거랑 색깔이 완전 다른 M17이. 이거 팀 합체기 같은 거 없네. 파워업したのは お前たちだけじゃねえぞ. 브레드 파이어! 아, 시로는 근데 진짜 이게, 야, 메가리가. 아, 답이 없네. 너무 메가리가 없다. 아, 테치야가 준이랑 이미 결혼한 상태지. 아, 근데 옛날에는 테치야도 목소리가 되게 엄청 높게 올라갔었던 것 같아.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둠을 뛰어넘기 위해서 인피니트를 꺼내는 거겠지? 근데 두 번 맞으면 더 이상 못 싸우겠다, 야. 아직 110이 안 됐어. 勝負してやるぜ! 機械獣! リープスラッサー! 地獄の底まで追いかけろ! 이제 되지? 죽여 저거. 유토, 메레오. 아이츠를 통해 제데카. 제데카, 승부를 決めるんだ. 요카이, 보스. 제이 바서. 발사.
콤바트라 양념쳐다. 걔가 만약에 다음에 니 치면 그냥 니가 먹어라잉. 그렇게 가자. 저게 지금 초밤 아머를, 초밤 아머를 낀 상태라고? 너무 많이 달는데? 어, 시로 걸로 한번 볼까요? 아, 역시 잘 피해. 겁나 모노 가요. 기카이즈. 요스! 예격 개시다. 마징가 블레이드. 시로도 제법 세다. 그래도. 一人だからって甘く見るんじゃねえぞ。一人だからって舐めてんなよ。 중요함 두 번 말했음. こいつでぶっちゃける。 두 번 말할 정도로 중요함. 覚悟 시작하래요. 그래도 아수라가 착해가지고 먼저 달려오진 않네 지금. 아 저거 먹긴 아까운데. 브레스트 버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태치아 버전 마징가 블레이드. 스크랩니 시테야르소 기카이주 마징가 블레이드. 調子に乗るのもここまでだ。 마징가 유즈리도 必殺技다. 근데 지금 보면 M17 브레스트 파이어도 되게 연출이 괜찮은 것 같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되게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M17도 나쁘지 않아. 아 근데 가오가이고가 참 아쉽다 뭔가. 기카이즈! 이마노 보크 나라 오마이 타치니 모 마케나이! 브레이크 신사사이즈! 지세토! 슈타츠 단격이! 적응되면 괜찮겠지? 좋아하겠지?
적응까지 시간이 약간 걸리겠지만 낯설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가오가이거라는 그 엄청나게 개멋진 로봇이 이게 머리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특히 가오가이거를 완성하는 요소 중에 가이 저런 쓰레기 새! 아수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 시로야 되냐? 야 니네 형은 수리를 배울 동안 니네 뭐했냐? 아 기술 없으면 가서 수리.. 아 오케이 여기까지만. 수리가 기술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난 뭐라는 거냐 내가. 아 2에서 4인게 참 거슬려. 좀 더 까. 누구로 깔까? 전자 경찰봉 너무 많이 봤어. 만. 게타 비만방 써. 부부끼리 찰싹 달라붙어있는 너희래. 야씨 료마형님 진짜 말넘심. 야씨 개싫어. 아, 이 맛이 그리웠어요. 지난 약 3년 동안. 2년 7개월 정도지만 어쩌면 인생은 3년. 야, 이 아슈라 너무 센데? 아, 또 그거야? 아, 지겹게 봤는데. 이거 제대로 맞았으면 한 2, 3천 달았겠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죽어, 그러다. 죽여버리는데? 제가 나를? 뭐야? 직감을 썼는데 죽는다고? 뚫어? 나를? 그게 가능해요?
뭘 못 쫓아놔 장난치냐? 아 쫄았잖아! 단단다단 평화를 守り 악을 쏘つ そのために 俺は 戦う グレートの 力を 見せてやる 어? 썬더브레이크 연출이 좀 더 달라진 것 같다? 기사케 썬더브레이크 방금 그런 컷인이 있었나 원래? 옛날에 했던 거 뒤져봐야지 아 요건 있었어 요건 있었어 기억나 인시언트 저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단단다단 그래 또 맞은다 맞인가 다음 야 거기서 굳이 코우지를 죽이러 와야겠냐? 진짜 못됐다니 브레스 파이어 닿지도 않아 야 아수라가 부활했으면 코우지 이거 마징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박살나서 못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 킹 탕탕탕탕탕탕탕 프라이팬 노래 노래? 놀이? 아키라 이곳까지 할줄 몰랐다세 오마이노 칸와 미야키탄다요 아 그건 그래 그건 맞아 그건 맞지 지겹지 그런데 호우지가 나오면 아수라가 안 나오면 안 돼 이거 시로도 한 대 치자 어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고지만의 파워가 こっちに 通用すると 思うなよ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린치라고 합니다 다구리 아 불만이면 나쁜 놈 하지 말던가 착한 놈 했으면 니도 합법적으로 린치할 수 있어. 마징가 모도키니 코코마데 야라레루토. 미노호도 토유 모노 오치에테 야레조. 카부토 시로. 응 안 봐. 어? 아니 이런 젠장 야 가속 있냐? 오케이 잘했어. 파이야. 마징고. 그건 참 복잡한데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된지 요요. 빅토리. 슈퍼 로봇 도시. 힘을 크라베다. 성대 나가라고? 저런 요요다. 성대가 사실 여자, 남자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지. 와, 연출 좋아. 초덴지 요요 둘둘 칠하다 무슨 전화번호 같다 차번호가 네 건방진짓을 좀 할게요 너 아까 쳤지? 치지마 여보세 가자! 종일이가 가라 그랬어
勝負に出てくると分かっていれば。あ、クランジョ언제 나오냐? 나는 クランジョが제일 좋았는데. このような傷で切るのはアシュラではないわ。アシュラ P1 と力比べをするつもり。안할건데? 아니, 안할건데?골드런, 골드런도좋지. 골드런 나올때 첫 슈로드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기억해라, 유다.敵はすごいパワーだ。내가근데지금갑자기그리드맨처음에계속뽕리에취해있다가갑자기그리드맨연출을안보게된게되게슬픈사연이있어요그리드맨의연출에는그게안들어가있는데그지금나오고있는이 BGM 그 BGM 이킹작권이야계열받아계열받아진짜음악에걸릴땐진짜계열받아그연출이걸리면내가에이씨어쩔수없지하는데다음부터그연출안보지뭐이러는데음악이걸리잖아뭔가되게짜증나안한다니까멍청아 아안한다고주인공도들어야지까까까까까까까오라지소부치놓이테야르세그거와쓰커멘캬이게건담입니다야너테카켄없잖아야조졌다아이씨포즈를막타치려그랬는데아누가아수라이렇게세게팼냐아이씨야있어봐주기있어테카켄없지쪼레프테카켄이어디있어젠특전프라모델이냐고요예맞아요이거어그프라모델아니고아마피규어일거예요30만원짜리썬더브레이크아까봤으니까브레스트번으로보자간다아수라준비됐지단단다단야브로켄백작은언제나오냐시츠코이야츠다나브레스트밤솔직히연출보다는이거대사보기옛날에슈로드에그런게많았어요요즘슈로드에는그게좀줄어들었는지모르겠는데이렇게뭐예를들어특정한적이있잖아얘랑싸울때그미션에서여러명그러니까여러명이라기보다는정해진몇명있잖아예를들어이렇게아수라면뭐태치야코우지그러니까마징가랑그레이트마징가랑경우에따라서뭐게타그리고퍼스트건담뭐요런애들이전투를한번씩하잖아그러면특전아이템을추가로주긴했었어근데요새도요번30에도그게있는지모르겠지만찝찝하니까그냥해보는거죠어둠속에서태양아래로나오는의미를깨닫도록해라자는게질렸나보지딴딴다단이거뭔가되게노래가되게올드한데중독성있다잉딴딴따단나가사나이나가사나이하지않고나가사나이이러고있는거되게되게재밌네노래가따라따아끝났네씨우리들의싸움은이제부터시작이야항상그렇지뭐태치야중2밖에안돼근데놀랍게도이얼굴이한23인가밖에안될걸25인가모르겠다
니네 시대라고?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래. 나는 옛날 사람이라 가이 데려오고 호우지랑 테치아랑 놀 거고 시로랑 마모르는 한 2, 30년 뒤에 나와줘. 아니야 미안한데 사양할래. 니네가 만약에 주역인 슈로데가 나오지? 안 해요 저. 그때는 안 할래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2013년까지 해외 축구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맨유 팬으로. 근데 그때쯤부터 한 14시즌부터 축구를 아예 안 봤어요. 뭐 결정적인 요인은 지성이 형이 이제 맨유에서 QPR로 이적한 뒤부터인데, 물론 그래도 맨유 열심히 챙겨보긴 했었거든. 근데 한 14시즌부터는 아예 안 봤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뭔가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걸 보니까 요새 축구는 더 못 보겠는 게, 맨유에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가 바란 새로 들어오고 호날두 돌아오고 뭔가 되게 재밌어 보이긴 한데,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한창 좋아했던 맨유의 선수들은 뭐 네마냐 비디치, 리오 퍼디난드, 뭐 그보다 전에는 반데사르, 응? 데헤아 전에 누구였지? 데헤아 전에 누구 있었는데 되게 전에. 아무튼 뭐 스콜스, 필 존스, 치차리토, 루니 뭐 이러던 때란 말이야. 근데 요즘의 맨유는 내가 그 시절에 열광했던 애들이 없어. 한 명 있긴 하죠. 근데 이제는 날강도가 됐으니까.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 얘네가 이제 주역으로 새로 올라온다면 그땐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게타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슈로데 무슨 시리즈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고우가 게타의 메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 화수 진행하다 보면 묘마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블랙게타 타고 나왔었던가? 아무튼 그때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어 내가 그 게타를. 이제 후반부에는 좋아했지만 적응이 안 돼 일단. 나는 만화 캐릭터는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게 약간 이누야샤처럼 뭐라고? 이누야샤랑 가영이 딸이 나온다고? 약간 요러면 약간 궁금할 수 있겠는데, 아 모르겠어. 나는 아직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세대교체에는 그렇게 적응이 안 되나봐. 그나마 세대교체에 적응된 거는 용과 같이 세븐? 그 정도? 아니면은 데빌메이크라이 4? 아이 왜 똥꼬집 뿌리냐 코우지. 인피니티 타고 나오라고. 아씨. 아 전투의 프로, 전투의 스페셜리스트. 크 료마 역시 떡대부터가. 저거 약간 플래그인데 태치하니까 안 죽겠지? 근데 티 때도 저런 대사 쳤던 것 같긴 해. 아 빨리 인피니티 보고 싶은데. 뭔가 잘못 누른 것 같은데? 얘도 다 주먹이지. 어, 이 엔진가 좋다.
야 근데 원거리 캐릭 아 우주루트에 암호로 같은 애들이 합류를 안 해서 그렇구나. 아 쉣. 와 크레딧 100만 넘어갔음. 맞지? 100, 1000, 1000, 10만, 100만. 근데 그래봤자? 놀랍게도 그래봤자? 잠깐만요. 가오가이고 아까 처음 등장한 거에서 저작권이 3개가 걸렸는데 하나는 뭐가 걸린 거니 이거? 아, 나 사이버스타 기술 썼구나. 자, 이거 말고 다음 건. 전함? 아, 립슬래셔 아까 그 존더한테 쓰는 것도 저작권 걸리네. 이런 거지 같은. 오케이. 아무튼 지금 100만이 있는데 100만이 있어봤자 풀업 못하지 않나? 아니네 되네. 기체 하나 풀업 되네. 물론 1차 풀업이야. 요번에는 15단계까지 처음에 풀어주기 때문에. 근데 저거 지금 진게타한테 박아주잖아? 얘 혼자 던져두면 지가 다 때려잡을거야. 게임 완전 이지모드로 할 수 있음 지금. 근데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적당히 긴장감이 있어야 재밌지. 헉! 뭐야 미친거 아냐? 고정으로 준다고 그걸? 야 이러면 7단계보단 저게 더 우선이 돼버리는데? 이거는 야씨 필수인데 거의? 노세카에 아 코지 여기 태울 수 있구나. 이제 미션 좀 많이 줄었네요. 이제 한 5개 남았네. 그러나 전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지금 미션 몇 개 했겠지? 8개 했겠네. 내일 아침에 예약 판매가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빨리 그 유튜브 썸네일 준비하고 제목 넣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진행하는 걸로. 오늘은 여기까지만.